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잠언 강의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 잠언의 6장 그리고 유닛 2, Don't be foolish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그 유닛 1에서는요, Don't be foolish 해서 첫 번째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Don't be foolish 똑같은 주제로 유닛 2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Secret English Bible, The Secret Listening, 그죠? 자, 16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청취니까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쨌다고 잘 챙겨서 한번 들어보세요.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 Lord doesn't like. 자, 여기까지네요.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 Lord doesn't like. 뭐가 쨌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시작이 뭘로 하죠? 처음에 뭐가 쨌다고?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re are부터 시작하는 거 들리시죠? There are 있습니다. There가 유도부사라고 했고요. 뭐 뜻이 없다 그러는데 그냥 거기에라고 하셔도 돼요. 부사라고 보셔도 돼요. 뒤에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there are 그러면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그죠? 그래서 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Kinds of people. Kind는 뭐예요? 종류지, 그죠? 그래서 there are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요? Six or seven kinds, 그죠? 한 여섯 일곱 종류가 있대요, 그죠? 뭐의 종류예요? Of people,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한 여섯 일곱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섯 일곱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six or seven kinds of people은 우리말의 어순이 거의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좀 챙겨 두시면 돼요.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사람들이 한 여섯 일곱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종류일까? 어떤 사람의 종류일까? 또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죠?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 Lord doesn't like. The Lord doesn't like. The Lord doesn't like. 뭐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뭐가 어쨌다고 바로 뒤에 명사 뒤에 오면은 관계대명사 생략이 된 거죠. 여러분 죄송해요. 자,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섹시해요. 네, 제가 감기 자주 걸리는데 한동안 안 걸리다가 또 이제 겨울 다 벗어나서 또 한번 제대로 걸려갔고요. 촬영 다 저 뭐 감기 다 낫고 나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기가 안 나서 촬영을 하면은 감기가 나을까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목소리가 너무 듣기에 좀 짜증스러우시더라도 좀 용서하시고요. 자, 이제 the Lord doesn't like 그죠? 뭐가 어쨌다고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뒤 관계되면서 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추론 안 하면 힘들어요. 됐죠? 자, 시작.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어떤 사람들? The Lord doesn't like. 그죠? 바로 먹어졌다고 넣어버리면 돼요. The movie I saw. 뭐예요? 그 영화. 어떤 영화? I saw. 내가 본 영화. The person I like. 내가 좋아하는 사람. The book I read. 내가 읽은 책. 그죠? The car I bought. 내가 산 자동차. 그죠? 명사 뒤에 주어동사 바로 나오는 경우들. 제 시크릿 그래머의 명사 꾸며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그거예요. 그죠?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 Lord doesn't like. 자, 다시 한 번.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 Lord doesn't like. 어떤 사람들, 그거 챙겨서 들으셔야 돼요.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 Lord doesn't like.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There are six or seven kinds of people the Lord doesn't like. 그죠? 물론 that the Lord doesn't like 하셔도 되고 who 넣어도 되죠. Who the Lord doesn't like 하셔도 되고요. 목적격이니까 그 사람들을 그래갖고 whom the Lord doesn't like 하셔도 좋죠. 이게 다 설명했던 거예요. 안 써도 되고, 대 써도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후 써도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whom 써도 되고. 다 기억나시나요? Secret grammar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절, 16절 해봤고요. 그 다음에 17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가 이제 궁금하겠지, 그죠? 한 6, 7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싫어하실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Those who are too proud or tell lies or murder.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자, 17절. 자, 어떤 사람들? Those who are too proud
Those who are too proud. Those who are too proud. 그죠? Proud라는 단어 들으시면 될 거예요. Proud. Proud는 뭐죠? Pride라는 말이죠. Pride. Pride. Pride는 자존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긍감. 나 이 정도면 됐어. Pride가 있어야 돼, 사람은. 그죠? Proud는 형용사예요. 뿌듯해하는. 그죠?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그죠? 자만하는 이라는 뜻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those who are too proud 이렇게 나와요. Those who are too proud 이렇게. 너무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의 유형이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hose who라는 표현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those라는 말은요 사실은 those people 이게 생략된 거예요. people이 생략된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 those people 그런 놈들 어떤 놈들 어떤 사람들 Who are too proud.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후가 뒤에 꾸며주는 형태인데 문법적으로는 그렇고요. Those who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who 다음에 are too proud 했으니까 뭐예요? 너무 자존심 있다. 너무 그냥 뻐기는 거예요. 그러한 those, 그죠? 이 선행사죠. 사람들, 그놈들. Those people. 어떤 사람들? Who are too proud?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 예문이 좀 있으니까 요 좀 같이 좀 적어 놓고 좀 외우세요. 이런 건 교재에다 적으세요. 이런 건. 이런 교재에다 적으시는 게 좋아요. Those who live here.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Live here. 여기 산다. 그랬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됐죠? Those wh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영어 공부하는 those. 그놈들. 그 사람들. Those who agree to the opinion. 그 의견에, 그 주장에 동의한다. 그랬으니까 동의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겠죠. 그죠? Those, 그 사람들, 그 놈들, 어떤 사람들? Who agree to the opinion. 그죠? 그 opinion에 동의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그 명사 꾸며주기 파트가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탄탄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봤을 때, 오, 그렇군. 한번 딱 보고 그냥 내 거가 되는 거죠. Those who, who are too proud, who study English,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those who are smart enough, 그죠? Who are smart 했으니까 뭐예요? 똑똑하다, 그죠? smart예요. 충분히 smart한 those, 그 사람들. 됐죠? Those who are willing to do it. Be willing to, 그럼 뭐예요? Willing, will은 뭐예요? 의지가 있다 그랬죠? 먼 미래니까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willing, 지금 막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중이야. 뭐 하려고? To do it. 그거 하려고. 그래서 be willing to. 그러면요. 뭐뭐 막 하려고 하다. 그죠? 뭐뭐 하기 쉽다. 또는 뭐뭐 할 의지가 있다. 그런 표현인데, 기꺼이 뭐뭐 하다. 뭐 이런 건데요. 자기가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Those who란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느냐. Those who are too proud. 너무 뻐기는 사람들. 그죠? 너무 뻐기는 사람들. Those who are too proud or tell lies or Those who are too proud or tell lies or murder. 자, 그다음에 계속 또 나와요. 어떤 사람들 너무 자만하는 사람들 or tell lies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죠? Or tell lies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or murder 그 살인하는 사람들 당연하죠. 그죠? 남에게 이거 보세요. Proud는 뭐예요, 이거? 아니, 자기가 잘난 척 한다고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지. 이런 건 정신적인 피해죠. 그죠? 스트레스. 남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이 스트레스 주는 거는요, 사실상, 야,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데 네가 뭔데? 너한테 내가 뭐 피해 끼친 거 있어? 내가 좀 잘난 척 좀 했기로서니?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거나 우리가 그럴 때요, 이 겸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뭐 강의하면서 굉장히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강의할 때는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뻐기고 뭐 그래봐야 뭐 저한테 뭐가 있겠어요. 재밌으라고 한 거고.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저 되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those who are too proud. 너무 스트레스를 남한테 주는 사람이죠.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들, 뻐기는 사람들, 마치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큰일 생기겠지, 그죠? 거짓말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좀 작은 피해를 입히는 거지, 그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거짓말이 생활화된 사람들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murder 이거는 아주 심각한 범죄죠. 그렇죠? 이런 것들 즉 세 가지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ose who are too proud or tell lies or murder. 자, 이런 사람도 싫어하고요. 싫어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있나 봐요. 아니구나. 18절로 넘어가네요. 자, 여기까지 17절이었고요. 자, 17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드릴까요? 네. Those who are too proud or tell lies or murder. 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ose who are too proud or tell lies or murder. 그죠? 됐죠? 다시 한번 시작. Those who are too proud or tell lies or murder. 이런 사람들 싫어하신다. 됐죠? 18절로 넘어가 봅시다. 한 번 더 듣고요. Those who are too proud or tell lies or murder. 됐죠? 자, 그 다음 18절 넘어갈게요. 18절.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여기까지인데요.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여기는요. 여기는 those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those who가 아니에요. those who 다음에 비동사 오진 않아요. 또 똑같이 those who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Those who are too proud. Those who are 그랬는데 are가 아니에요. 동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who 다음에 나온 동사.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자, 여기 잘 보세요. Those who make evil plans. 어떤 사람들? Those who make evil plans. Those who 그러면요. 뭐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거만 잘 들으시면 돼요. Those who make evil plans. Make 들리시나요? Evil 들리시나요? Plan 들리시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요. Those who make, 만드는 사람들. 그죠? 만들다 앞에 대시나 후 붙으면 뭐예요? 만드는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그들, 만드는 사람들. 그죠? Those who make. 그죠? 여기 비동사 온 거랑 달라요.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서 그 형용사 한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냥 바로 동사가, 일반 동사가 왔죠. 그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 그죠? 만드는 사람들. 뭘 만들어요? Those who make evil plans. 뭘 만들죠? Those who make evil plans. Evil plans. 그죠? 사악한 계획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사악한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골탕을 먹일까? 야, 모여봐. 에이, 저 자식 저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모의를 해본 적이 없네요. 대부분 다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거 참 복이라고 그죠? 근데 가끔 보면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모여갖고 작당을 해가지고 말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무튼, 자, those who make evil plans. 이런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여갖고 작당을 하는 거죠. 그죠?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그 뒤에 나온 건데요. 조금 어렵죠,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Quick to do, quick to do가 뭘까요? Quick to do가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롭죠? 예, quick이라는 건데 여러분 quick 빠른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quick quick service 이러는데 quick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Q는 어떻게 들어가요? Cool 이렇게 가요, 그죠? 그래서 quick 빨리하면 quick이 아니고요. Quick 그죠? Quick 빠르다 quick. 자, 요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쁜 계획을 세우거나 or are quick. Those who are quick. Those who are too proud. 아까 나왔던 거죠. 여기는 비동사가 나왔어요. 왜? 여기는 make고 여기는 비동사. 그러니까 quick이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I happy 그러진 않잖아. I am happy. 나는 간다 그러면 I am go라고 안 그러죠. I go 그러지. 그거예요. 그래서 go, am 이게 동사라고, 그죠? 그래서 who make, who are 됐어요? 그래서 who are quick 그럼 뭐예요? 빠르다 그랬으니까 잽싸다 그랬으니까 잽싼 사람들, 빠른 사람들.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 하는데 그렇게 빨라? 뭐가 그렇게 빨라? 이거죠, 그죠? 뭐 하는데? 뭐가 그렇게 빠른데? 봤더니 to do wrong. 나쁜 짓을 하는 것, 잘못된 거를 앞으로 할 거지. 아, 거기에 빠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앞으로 할 거야. 그걸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e quick to 그러면요. 뭐뭐 하기에 아주 잽싼, 재빠른 이런 말이 되는데 뭐 수고로 외울 게 뭐가 있겠어요.
I am quick. 나 굉장히 빨라. 그럼 뭐하기 빠른데 너 뭐가 그렇게 빨라? 뭐가 하든 간에 뭐하기에 하든 간에 뭔 상관 있어요? I'm quick. 나 빨라. 그럼 뭐가 빠른데? To do it. 나 그거 앞으로 하려 그래. 그 빠르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되셨어요? Evil plan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do wrong 하기 굉장히 quick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되셨죠? 네, 18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한 번 더요.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뭐예요? Are quick. 아가 들어가요. Are quick. Are quick to do wrong. 그죠? 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왜? 앞에서는 make가 동사였으니까. 그죠? 그냥 quick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동사를 써줘야 되죠. Those who are quick.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 번 더 들어보다 봅시다. Those who make evil plans or are quick to do wrong. 됐죠? 자, 여기까지 18절 해봤고요. 한 절만 더 해볼까요? 19절. 지금 계속 주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자, 여기도 두 종류인데요. 가운데 or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자, 처음 앞에 앞부분부터 가볼까요? 어떤 사람들?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Those who tell lies. 그죠? Tell a lie 해도 되고 tell lies 해도 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죠? 어디에서 거짓말 할까요? 누구한테 거짓말 할까요? 어떤 거짓말 할까요? 이런 거 궁금하시겠죠?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어디에서? In court. Court. 법정에서.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죠. 그죠? 예, 법정에서 위증.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그죠? 그다음에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자, 그다음에 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Stir up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휘저어 갖고 올리는 거. 그죠? 그래서 소란을 일으킨 뭔가 뭔가를 분쟁을 일으키고 그죠? Stir up 뭐죠?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폭동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이런 거죠? Stir up 그죠?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자, 뭐를 stir up 하나요? 뭐를 stir up 해요? Stir up trouble 문제 골칫거리 그죠? 어디에서?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Family 들리시면 아 가정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죠? 이 싫어하시는구나 그죠? 됐네. Enough family까지 19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19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어떤 사람들? Those who tell lies 어디에서? In court. 그리고 또 or stir up 뭐를? Trouble 어디에서? In a family 그죠? 가정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연결해서 시작. Those who tell lies or stir up tell lies in court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자, 되셨죠?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Those who tell lies in court or stir up trouble in a family. 네,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